오늘 전문가들 5명 모두 관망세 보이고 있습니다. 보합권장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카카오뱅크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지네오에 주목하고 있고요.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제너쌤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은 인탑스에 주목하고 있고요.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포시에스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함께 화상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1월 효과가 무색하게 증시가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휴장이었고, 뭐, 유럽 증시를 우리가 참고를 해봐야 될 텐데요. 뭐, 출발 자체는 상당히 뭐,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뭐, 여전히 타락 전환이 빠르게 좀 이루어지면서 달력이 좀 둔화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좀 녹록지 않은 흐름들이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독일의 GDP가 전년 대비 0.3% 감소했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졌는데 그 와중에 22위원 중에 홀즈만이라는 위원이 금리 인하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연준 위원들이나 22위원들이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감들을 표명을 하다 보니까 주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제한적인 모습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특히 한국 증시 역과 좀 투심 자체가 상당히 좀 좋지 못하다라는 점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2차전지 종목들의 실적 쇼크들이 시장이 좀 투심을 좀 제한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2,500선에 대한 테스트 구간이 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매도폭이 좀 감소를 했고 이제는 좀 물량이 크게 나오기보다는 좀 관망 심리가 좀 이어졌다라는 점에서 2,500 전으로 해서는 좀 되돌림 현상은 좀 나와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투자 심리 자체가 여전히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반등 자체도 강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역시 이제 4분기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4분기 실적 전망치 자체가 높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좀 지수보다는 좀 개별 이슈, 종목 개별 이슈에 좀 집중을 하시는 매매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주시면서 개별 이슈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윤정식 상무님. 자,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이 국내 증시 굉장히 약세를 오랫동안 보여주셨죠. 8일 연속 하락하다가 어제 반등했는데 사실 코스닥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반등했다라기보다는 코스피가 하락이 좀 멈췄다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국내 시장에 그래도 여기서 좀 찾아볼 수 있는 희망은 하락은 좀 멈췄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 주셨듯이 수급적으로도 외국인 매도가 굉장히 좀 많이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121선까지 거의 하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어제도 코스피가 장중에 하락이었다가 장 후반에 좀 돌려놓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너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스피의 약세의 원인은 너무 빠르게 상승을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또 8일 동안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너무 좀 빠르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가 매수가 좀 과도한 이 매도에 따른 하락에 따른 단발 매수가 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은 좀 멈췄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데 좀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죠. 특히 실적 시즌이 다가오는데 코스피도 그렇고 특히 코스닥에서 압도적인 시가총액 비중이 2차전지입니다. 근데 2차전지 LNF 실적 쇼크부터 해서 실적이 좋지가 않습니다. 코스피에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안 좋았고요. 그래서 실적 시즌에서는 굉장히 뭐 호재를 보기보다는 실적이 안 좋은 섹터들, 특히 2차전지가 있기 때문에 지수가 여기서 어느 정도 바닥은 짚고 그리고 이 지지선은 좀 확인을 하면서 올라갈 수는 있겠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많이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라는 점. 그러면 또 어떻게 되냐?
이 특정 종목들만 좀 짧게 짧게 올라가는 종목별 장세가 또 펼쳐질 가능성이 높고요. 뭐 그렇게 되면 뭐 가장 좋게는 실적이 예상치보다 좀 더 좋게 나오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종목보다는 조금 아래에 있는 종목, 조금 낮아진 종목들 위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종목별 장세를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은 물론 이제 실적이 좋아야 된다는 전제 조건은 이 놓고 종목을 고르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적이 좋지 않은 종목들은 좀 철저하게 좀 배제를 하시면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 중에서 시가총액이 좀 낮은 종목들, 종목별 장세를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종목별 장세 예상을 해주시면서 일단 시가총액이 좀 큰 종목보다는 물론 실적이 동반되되 실적 시가총액이 좀 적은 종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카카오뱅크를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어제도 좀 강한 상승세와 더불어서 좀 외국인과 기관 수급들이 좀 들어와 줬는데 좀 조정 국면을 이용해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가 뭐 타 은행주보다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대환대출에 대한 판매가 두드러지면서 상당히 좀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 대출 성장률 자체도 40%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최근 카카오그룹주들이 카카오를 비롯해서 좀 순환매격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땐 시장의 좀 약세를 감안했을 때 충분히 좀 메리트 있는 자리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만큼 카카오뱅크 조정자를 이용하셔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관심주로 카카오뱅크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은 윤주석 상무님. 네, 진에어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대한항공의 모습이 좋게 올라갔죠. 이 아시아나항공 합병이 가시화되면서 물론 이제 화물 부분이 좀 줄어든 건 아쉬웠지만 어쨌든 합병이 이제는 된다. 될 가능성이 매우 좀 높은 상황이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진에어도 같이 좀 관심을 갖고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선 진에어만 놓고 봐도 첫 번째로는 실적이 좋습니다. 이 4분기 실적이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50%, 영업이익은 거의 100% 정도 올 상승을 하면서 시장 추정치 예상치보다 한 20%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4분기에 급유 단가가 상승이 됐어도 10월과 11월 일본과 동남아 노선 여객 수요가 굉장히 견고했죠. 그러니까 국내 항공에서 장점은 단거리 노선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실적이 같이 올라갔는데 좀 아쉬웠던 부분이 단거리 노선이 사실 단거리 노선만큼 속도를 못 따라오면서 못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LCC 같은 경우는 단거리 노선이 우선이죠. 뭐 그렇기 때문에 특히 LCC들 실적이 좀 더 여객 수요에 있어서는 견고한 증가세를 좀 보여줬다라는 점. 뭐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고요. 이 유가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유가가 하향 안정화 그리고 이 국제 여객선 제가 좀 전에 단거리 노선 말씀드렸는데 단거리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24년도는 이제는 장거리 노선이 회복이 될 겁니다. 뭐 미주 노선, 유럽 노선 이런 쪽으로 장거리 노선이 회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다라는 점. 그러면 LCC들 같은 경우 특히 진에어에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시아나항공 합병하면 이제는 이 에어부산도 합병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LCC에서는 진에어와 에어부산이 통합이 됩니다. 이 가장 큰 LCC가 되면서 규모의 경제까지도 실현할 수 있다라는 점. 그렇게 되면 진에어에도 충분히 좀 유리한 상황이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진에어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되는 점, 그리고 유가의 하락, 국제 여객 수요의 견조함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